안녕하세요. 림바 따라잡기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옷은 요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디자인을 설명해 볼게요. 패턴 뜨기 전에 디자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쫙 보니까 먼저 기장은 무릎선까지 오는 것 같아요. 무릎선까지 오고, 자, 기장은 무릎선까지 올게요.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차이나 부분 다시 확대된 걸 볼게요. 차이나 카라가 있어요. 차이나 카라가 있고, 앞에 부분에 셔츠식으로 쭉 셔츠에 있는데, 보니까 셔츠가 허리까지만 단추가 채워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막았어요. 막았고, 자세히 보니까 이쪽에 뭐 주머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뺄게요. 크게 밑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좀 빼고, 전체적인 핏을 보면,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옆 주머니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 주머니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셔츠형, 그러니까 차이나형 셔츠 원피스. 차이나형 셔츠 원피스고, 전체적으로 어깨, 자기 어깨 맞고,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셔츠가 앞에 뚫려져 있는 게 싫은 것 같죠? 자, 이렇게 앞에를 막고 여기서부터만 사용할 수 있게끔 차이나 카라로 떠볼게요. 그리고 단추도 여기까지고 첫 번째 단추가 없어요. 윗부분이 없이 자연스러웠고, 통도 약간 루즈하고 허리 라인도 A라인 식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 한번 살펴봤고요. 자, 디자인 살펴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떠볼게요. 자, 난이도는 별 5개 정도에서 별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별 4개 정도 될 것 같은 우리 이름을 이렇게 해보죠. 차이나 셔츠 원피스예요. 차이나 셔츠 원피스. 자, 근데 포인트는 앞에 부분을 허리까지만 잠그고 풀고 하고 그냥 입는 스타일로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원단은 약간 겨울 원단, 약간 두툼한 원단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패턴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뜨기 전 준비물 있죠? 자, 패턴 뜨기 전에 뭐 자아 준비되어 있는 거는 당연하고, 종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패턴 원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하고 있죠. 패턴 원형은 에그모드에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긴가요? 에그모드 여긴가요? 항상 헷갈리는 에그모드에 가시면은 기본이라고만 치셔도 기본 원형 패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거기 가셔서 받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디자인 셔츠, 차이나 셔츠 원피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딱 봤더니 기장을 정해야 되는데, 기장이 무릎까지예요. 자, 보통 163을 기준으로 무릎까지면은 한 100인치로 쳤을 때 한 38인치 정도, 37인치에서 8인치 그 정도, 한 조금 키가 작다 그럼 35인치에서 한 38인치 정도 놓으면 무릎을 살짝 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38 기장으로 놔볼게요. 자, 기장을 38인치를 놓았어요. 기장을 38인치로 놓고, 자, 그 다음에 뒷판 원형을 갖다가 어떻게죠? 뒷목전과 이렇게 맞춰주시고 뒷부분도 맞추고 고정을 할게요. 자, 카피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아직도 어려운가요? 그럼 저 립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립바 따라잡기는 패턴 위주로 가요. 만드는 건 누가 만들죠? 만드는 건 리틀 따미 분들이 만들어서 여기 카페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요거 올라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요 패턴 지금 보고 뜨고 만들 때는 좀 어렵다, 미리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자 라고 할 때 카페 가시면 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영상은 아니고요.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궁금해. 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리틀 따미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카페 가셔서 한번 요 만드는 내용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청이라든지 뭐 궁금한 것들도 거기에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우리 리틀 따미 분들이 친절히, 아주 친절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이게 근제 패턴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쉬워요. 자,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품을 나가야 되는데 딱 품을 보니까 가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맞으면서 밑에 A라인으로 가니까 지금 제가 언뜻 품을 보니까 잡아서 한 1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한 4인치 조금 크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품을 1인치 정도 이렇게 딱 놨어요. 1인치 정도 이렇게 잡았어.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A라인으로 갈 건데 나가면 내려라. 그렇죠. 1인치 나갔으니까 반인치 내릴게요. 1인치 나간 거에 반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도 지금 차이라 카라인데 차이라 카라 보니까 딱 이렇게 딱 붙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여유가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앞에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살짝 여유를 약간만 원형에서 약간만 원형에서 약간만 크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을 보니까 어깨가 자기 어깨처럼 딱 맞았어요. 어깨가 딱 맞아서 제 어깨로 갈게요. 저는 자기 어깨로 이렇게 갈고 어깨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허리라인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어깨도 놓고 차이나 카라도 여유가 있으니 지금 뭐야? 핏을 보니까 A라인으로 가줬어요. A라인으로, 그죠? A라인으로 가면서 밑에가 넓어요. 자, 그래서 저도 A라인으로 갈 건데 얼마큼 갈까? 지금 밑에 보니까 한 많이 갔어요. 밑에서 지금 똑바로 내린 데를 보니까 한 10인치 정도 여기서 이 똑바로 내리면 여기예요. 그죠? 똑바로 내린 데에서 최하 6인치 정도 가볼게요. 6인치 정도 가서 얘랑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자, 6인치 정도 나갔어요. 6인치 정도 이렇게 크게 충분히 6인치 정도 나갈 것 같아요. 6인치 정도 나가서 A라인을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패턴 짜만 나오면 어려워 하시는데 안 어려워요. 저 립바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자, 이렇게 뒷판을 놓고 뒷부분 골시로 갈게요. 좀 옷을 좀 편안하게 입어요. 뒷 요크 셔츠이기 때문에 요크를 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끊지 않을게요.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오늘은. 자, 편안하게 A라인 갔으니까 A라인을 갈 때는 항상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23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2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23. 자, 이렇게 짧잖아.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직각을 맞춰주면서 곡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단을 A라인으로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끝났어요. A라인. 와우. 쉽죠? 아우, 쉽죠? 자, 이렇게 뒷판을 끝냈으면 앞판을 가볼게요. 뒷판을 뜬 다음에 앞판은 어떻게 하죠? 포개는데, 포갤 때 밑으로 한 반인치 정도. 자, 이렇게 밑에를 내리고, 앞에도 단작이라고 해요. 단작. 지금 제가 입은 것도 단작이죠. 단작 부분을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앞에 단작 부분을 미리 나가 볼게요. 단작 부분을 지금 제가 보기엔 1인치 정도 단작을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잘 보여요. 반인치만 나가는 거예요, 단작은. 반인치로 그려주세요. 쭉 길게 반인치로 그려주세요. 자, 반인치로 그린 다음에 뒷부분을 반인치 나가기 딱 전에 여기 요 선에 맞춰서 뒷부분을 밑에 좀 길게 하면서 반인치를 딱 맞춰서 고정. 자, 그 다음에 허리선을 딱 카피해 주세요. 여기가 허리선이에요. 자, 허리선.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오셔서 자, 옆에 부분에 루즈한 옷이니까 다트가 필요 없겠죠. 다트가 필요 없으면 다트만큼 내려라. 자, 앞판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추는데
다트 분량 맞고 이렇게 내려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서 앞판도 그렇게 카피했죠? 자, 안 어려워요, 여러분. 패턴은 쉬워요. 머릿속에 그렇게 외우세요. 패턴은 쉬워. 어렵다고 하면 벌써 숫자 나오고 하니까 어려운데 패턴은 쉬워요. 자, 이렇게 나간 다음에 볼 거 없어요. 뒷부분 비치는 거 있죠? 뒷부분 비치는 데랑 카피하세요, 이렇게. 자, 앞에 부분 이렇게 보시면 앞에 부분에 그려주시는데 이게 앞에 뒷부분이 비치는 여기예요. 여기서 반인치 정도. 왜? 앞에가 아까 다트가 있어야 되는 다트를 뺐기 때문에 앞에가 들려요. 들리니까 반인치 정도 배불림으로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 뒷부분 여기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배불림처럼 옷이 딱 가슴뜸 들려도 밑에가 딱 일직선으로 맞게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놨어요. 앞에 단장을 넣고. 자, 목 부분은 아까 뒷부분에 제가 미세하지만 조금 팠어요. 옆으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을 팔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딱 쟀더니 541이에요. 그럼 얘도 541 되는 데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541 되는 데로 체크. 그 다음에 암홀자로 품은 아까 1인치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 품도 살짝 커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 어깨, 자기 기본 원형보단 좀 커져야 되겠죠. 품도 커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커졌어요. 자, 이렇게 놓았는데 앞에 부분에 겹치는 게 반인치인데 앞에 부분에 낸단부는 1인치예요. 반인치를 안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반인치를 나갔죠. 우리 낸단부분으로 반인치를 안으로 들어와서 요걸 단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단작을 만들 거고 단추를 보니까 차이나 목에서 차이나 목 지금처럼 여기에 첫 번째 단추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단추가 달렸어요. 그죠? 고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니까 한 3인치 정도서부터 단추를 달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 첫 번째가 머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이게 파져야지 머리가 쉽게 들어갈 것 같아서 4인치 정도 여기 끝부분에서 4인치 정도를 첫 번째 단추를 잡고 두 번째는 아마 3반 정도로 잡아볼게요. 3반 정도로 잡고 단추는 이렇게 달, 그러니까 이 셔츠식으로 단추는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단추가 이렇게 이렇게 뚫릴 거예요. 이렇게 단추 구멍을 이렇게 뚫을 거예요. 얘는 나나인치로 뜯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3반을 또 하나만 더 잡을까요? 그러면 허리까지 거진 오네요. 그죠? 자, 허리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옷 입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추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정도 단추가 나왔네요. 세 개 정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한 2인치 정도까지 고정을 할게요. 여기까지가 고정이에요. 고정. 자, 조금 있다가 얘 단장이랑 만들어서 겹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박아서 그냥 중심을 여기 부분을 쭉 박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허리까지 이렇게 입을 수 있게끔. 자,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카페 가시면 우리 따미, 리틀 따미들이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앞에 여기까지는 고정으로, 여기까지 고정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고정. 여기가 트임. 이렇게 터질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근데 주머니가 옆주머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허리에서 2인치 내리고 5반 주머니 5와 2분의 1 되는 위치에. 자, 허리에서 2인치 내리고 5반 나간 데서 이런 식으로 손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옆주머니, 이 주머니, 옆주머니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잘 보세요. 잘 해놓으니까, 친절하게 잘 해놓으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판도
끝났어요. 아, 너무 쉽네요.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뜰 건데, 소매를 뜨기 전에는 진동을 체크해 놔야 돼요. 진동을 커브자로 딱 놓고, 모양대로 딱 커브작을 놓고, 딱 끝부분을 딱 잡고 딱 들었더니 8반이래요. 8반. 자, 이렇게 앞반 8반 나왔고요. 뒷부분 가볼게요. 뒷부분도 커브자를 딱 놓고, 끝부분에 딱 놓고, 딱 모양대로 잡고, 이렇게 들었더니 9, 4, 1이래요. 이렇게 체크. 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소매를 뜰 때 여러분들, 제가 소매 패턴을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반을 접는 거죠. 자, 반을 접는 거예요. 자, 반을 딱 접고 한 대충 한 8인치나 9인치 정도 접어주세요. 자, 접었더니 요번에 소매통을 보니까 이렇게 주름 잡아서 올릴 정도로 넉넉해. 조금 이게 좀 맞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보니까 지금 5 패턴을 제가 뜨고 있으니까, 자, 요 패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매통을 내가 딱 쟀는데 거기에 2인치 정도, 내가 소매 둘레를 쟀던 10인치야 그럼 거의 2인치 플러스 하면은 12인치는 타이트, 2인치 정도는 자, 4인치 정도 되면 루즈. 아, 루즈 편해. 셔츠 같은 경우, 이런 거, 셔츠 같은 거 4인치를 뺐어. 자, 6인치 정도 되면은 굉장히, 오버핏으로 해가지고 큰 거, 6인치 정도. 그러면 보통 5 사이즈에서 8 둘러가 10인치만 16인치에서 17인치 정도 되면은 루즈핏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핏을 보니까 약간 루즈예요. 아, 이거 편해, 셔츠처럼. 그럼 4인치죠. 자, 4인치 정도를 소매통을 했더니 14인치 정도, 14인치 정도 이 소매통을 놓으면 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통을 보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소매통을 보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 맞아. 그럼 뭐 맞으니까 요 소매통보다 좀 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재보세요. 그럼 한 9인치 정도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 9인치 정도. 9인치. 이게 여기는 조금 맞으면서 밑에는 너무 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걷는 정도. 그게 9인치 정도로 해볼게요. 자. 자, 먼저 항상 앞 진동을 가지고 제가 패턴을 뜰 거예요. 자, 요 위에서부터 한 8인치 정도 내린 데에서 그냥 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평행하게. 자,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뭐죠? 소매통을 놓는다. 소매통을 제가 둘레에서 4인치를 할 거였던 14인치. 소매통 편해. 넉넉하게 편한 옷 4인치를 플러스 했습니다. 자, 그 4인치를 했던 14인치. 그러면 14인치의 반이니까 7인치를 이렇게 7인치 놓으면 피면 14인치가 되겠죠. 자, 7인치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진동이에요. 앞진동. 앞진동을 했더니 8반이에요. 자, 근데 8반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옷을 보면 자켓처럼 이세를 잡는 게 아니라 셔츠형으로 뜰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이세라고 하면 좀 그런, 또 일본 말 같네. 홈주림으로 뜰 거기 때문에 여기 딱 맞힐 거예요. 딱. 홈주림, 그러니까 남는 분량이 없이 딱 맞힐 거기 때문에 앞에가 8반인데 8반에서 4분의 1 빼세요. 그러면 841에 놓으세요. 841에.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841. 그러니까 이 진동보다 4분의 1 빼서 841을 놓고 평행하게끔 선을 그려주시고, 자, 3인치 나가고, 자, 안으로 1반 들어오고, 그리고 연결. 자, 5 사이즈에 3인치 나가고 1반 들어오고, 소매통이 더 커지면 여기가 3반 되고 2인치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되겠죠. 자, 그리고 암홀자로 이 점과 여기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 자, 요 점과 요 점을 또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에 뭐죠? 소매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소매 길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본인 22반. 자, 22반을 놔볼게요. 22반을 이렇게 놓고 쫙 맞춰서 제가 그렸어요. 자, 그렸더니
아까 소매통을 9인치 정도 놓자고 했잖아요. 그럼 4반. 4반을 놓고 체크. 자, 여기랑 여기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럼 소매가 다 끝난 거예요. 조금 마무리 해볼까요? 자, 이제 잘라볼게요. 두 장을 잘라볼게요. 정리하면은 소매 길이, 소매 통은 9인치. 자기 걸 여기 제꼈을 때 여기 잡은다 해서 1인치 정도 여유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놓고 자른 거예요. 자, 자른 다음에 펴준 거. 자, 펴줘서 선 다시 연결, 이렇게 똑바로 연결하고. 자, 피면 여기가 앞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뒤가 되고. 자, 앞이 되는데, 앞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위치 되는데, 표시. 이게 진도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반. 1반에다 표시. 1과 2분의 1에다가 표시. 너치 표시 해주고, 여기다가 여기는 1반. 여기도. 이렇게 1과 2분의 1을 위치도 표시하고,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자, 요렇게, 여기 둘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파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파지면 다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암홀자로 다시 요 파진 데랑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앞판은. 앞판은 왜 그러냐면 앞판은 여기까지가 딱 맞아야 돼. 뒷부분은 안 맞아요, 뒷부분은. 뒷부분은 안 맞아야지 정상이고. 앞에는 맞춰주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놓으면 소매가 커요. 자, 몸판은 여기인데 소매는 여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딸려보세요. 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활동할 때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매통을 이렇게 파지 않아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딱 맞아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여긴 편해. 뒤는 여유가 있는 게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뜬 다음에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는 위치를 맞춰봐야지. 자, 앞판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얘랑 얘랑 여기가 만났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딱 만나는 데가 여기야. 자, 여기를 딱 표시했고, 뒷판 와볼게요. 그럼 뒷판도, 뒷판이 아까 941이니까 얘한테 딱 그렇게 재할게요. 쫙 왔더니, 딱 이렇게 와서, 여기가 딱 맞았어요. 자, 여기가 딱 만나게끔. 딱 이렇게 만나. 여기가 뒤가고 여기가 앞이 와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소매가 끝. 그러면은 옷은 끝이냐? 아니죠. 카라 해야죠. 카라. 카라 떠볼게요. 직각으로 선을 이렇게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자, 뒤 목둘레를 재볼게요. 뒤 목둘레를 쭉 쟀더니 3, 4, 1, 3과 4분의 1이 뒤가 나왔어요. 자, 앞에 있는 애를 재볼게요. 앞에 있는 애를. 자, 앞에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중심까지가 여기를 재는 거예요. 중심까지를 이렇게 딱 맞추셔서, 중심까지 쟀더니 4반. 여기가 4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뒤가 3, 4, 1, 앞이 4, 반. 자,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7, 4, 3 정도에다가 표시. 자, 두 개 합쳐서 7을 4분의 3 정도 나간 다음에 1인치, 거의 나간 점에서 1인치를 올려주시고, 곡자로 지금 자 쓰는 것처럼 평행하게 오다가 얘까지 이렇게 휘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카라 넓이를 쭉 보니까 카라 넓이가 그렇게 작진 않을 것 같아요. 한
141 정도, 141 정도로, 141 정도로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141로 표시한 다음에 연결.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중심 맞았는데, 지금 얘는 똑바로 올려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인치 낸다면 준 거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중심선인 거고 여기에 반인치 낸단분을 준대. 거기랑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자 뒷부분이 3, 4, 1이니까 뒷부분을 3, 4, 1에다가 표시 그 다음에 앞에는 4반은 이렇게 딱 맞춰서 여기가 뒷목 앞목, 요게 뒷골씨, 차이나 칼라로 이렇게 달려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잘라볼게요. 141. 자, 차이나 칼라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렵고 못 뛰겠다. 그러면 일주일간 저 립바가 이 패턴 단돈 500원에 올려놓을게요. 에그모드에 가셔서 500원에 일주일 동안만 500원에 올려놓을 테니까 못 뜨는 분들은 오셔서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두꺼운 원단으로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우리 리틀 림바님들은 뭘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 가보세요. 자, 그럼 저 림바도 다음 시간 림바 따라잡기 시간에 다시 좋은 옷 가지고 예쁜 옷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